농촌 지역은 몸이 아픈 어르신들이 많지만 의료시설이 부족해 제때 병원 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방학을 맞은 한의대생들이 농촌 의료봉사에 나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들이 마을 농협으로 모여듭니다. 이들이 찾은 곳은 건물 2층에 마련된 한의대학생들의 의료봉사 진료소입니다. 우선 혈압과 맥박, 문진을 통해 적절한 처방이 내려집니다. 한평생 거친 농산일로 온몸이 쑤시고 아픈 어르신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진료는 침과 뜸 치료입니다. 농촌은 의료시설이 부족해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도시로 나가야 하지만 농산일이 바빠 엄두도 못 내는 상황. 의료봉사를 나온 학생들이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동신권에 있는 사람들과 의료 혜택을 좀 덜 받고 또 귀찮고 안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 아주 상당히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우선 뭐 저 자신도 뭐 간단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의료봉사는 더없이 소중한 경험입니다. 의료 사각지대인 농촌의 현실을 직접 보고 환자들과 소통하면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과 보람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의료봉사라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제 더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더욱 어르신분들께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뜻깊고 좋습니다. 이번 한방봉사에는 전자뜸 장비를 비롯해 치료실과 약제실 등 실제 한방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인 만큼 의료봉사에 대한 수요도 많고 그만큼 주민 반응도 좋습니다. 의료가 취약하긴 해요. 엄청 취약해서. 그래도 시골에 우리가 또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다고 홍보를 했는데 너무들 좋아하시고 이런 걸 계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대학생 의료봉사단이 의료사각지대에 거주하는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지킴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